제가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는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를 확립해야 된다. 그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그 성장을 하는 것을 추구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경제가 효율성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 공정성에 있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 경제 주체들 간에 이제 이 격차가 심해지고 또 이렇게 불균형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를 확립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정당한 그 경제 활동 또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더 잘하도록 물론 그거는 보장을 하고 또뭐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한다거나 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거 이런 거는 저기 뒷받침을 적극 해야 됩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에 불공정한 거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뭐 골목 상권까지 막다 이렇게 지배를 했다. 또 대기업이 그 사익을 한다든가 또 시장 지배력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고 그것도 지금 그 공정거래법이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호만 외치면 뭐하고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고 바로 잡겠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모두가 이렇게 동반 그 성장을 하고 또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시장 경제가 확립된 그 안에서 다 함께 그 행복한 그런 경제 시스템을 한다는 것이 그 핵심 과제고 목표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물론 그거는 찬성입니다. 제가 말해도 되죠. 그 대기업이 그 외국에 뭐 투자를 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투자하고 하는 거는 정말 적극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된다는 거를 저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대기업만이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어떤 그 지배력, 경제력 그걸 남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많은 또 중소기업이나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불공정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나가는 거는 적극 지원을 하고 부정적인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 국가 발전에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출과 내수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지. 옛날 같이 뭐 대기업이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그게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자리 만드는 건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노동 집약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출도 했지만 지금은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혁신 또 고부가 가치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혁신과 고부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그거의 주역은 벤처나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그 불공정한 그런 어떤 시장 경제 속에서는 일할 의욕도 없고 또 뭔가 그뭐 납품 단가도 후려치게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R&D 뭐 인재를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또 우리 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런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부분은 더 밀어주고 부정적인 부분은 최소화해서 이제 그 확실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아니, 저는 그 2009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 공정한 시장 경제, 그리고 또 어떤 지나친 사익 추구, 그래서 개인의 그 어떤 사익 추구가 공동성과 일치를 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2009년부터 지적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새삼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수출을 열심히 하는 그 기업들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거를 깎아내리려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또, 물론 대기업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지만, 또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대로 그 어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중견으로
히든 챔피언으로 자꾸 커서 외국에도 나갈 수 있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격차가 자꾸 그리고 또 외국의 그 어떤 박 후보님 제한된 5분 시간을 알겠습니다. 조금만요. 저 김문수